자, 이번 시간은 332페이지 건축 적산 파트 분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적산. 자, 이 건축 적산 파트는 보통 아파트에 보시면 이 공동주택에 나중에 장기 수선을 해야 되죠. 자, 거기에 대한 물량 산출이나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을 자, 알기 위해서 우리 시험 범위에 출제 범위에 들어가서 현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9회 때부터 이 건축 적산 파트는 나왔습니다. 보통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문제는 계산 문제가 되고요. 한 문제는 이론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18회, 19회 때한 문제는 계산 문제, 한 문제는 이론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회 시험에서도 아마 이론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9회 때는 제가 생각한 이 벽돌 수량 산출하는 적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 적산 파트에서 자 기본적으로 해 두실 거는 먼저 거기 적산하고 견적을 구분을 해 놨죠. 적산과 견적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적산하고 견적. 뭐 이거는 시험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지문에는 등장이 되었다가 뭐 답이 된 경우는 딱한 번이었습니다. 적산은 이런 기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공사량, 바로 물량을 산출하는 행위입니다. 공사량.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벽돌이 얼마 들 것인가 있죠? 뭐 모르타르는 시멘트는 얼마 들 것인가 이런 공사량, 이 물량 개념이겠죠? 공사량. 그래서 이 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 행위입니다. 산출하는 기술 행위를 우리가 적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적산이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견적이 이루어집니다. 자, 견적은 이 공사량, 물량을 산출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단가를 곱해야 되겠죠? 이 단가. 그래서 이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행위입니다. 공사비. 비용이 얼마 될 것인가?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행위는 바로 견적이라고 합니다. 견적. 그러면 항상 무엇이 선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적산. 물량 산출이 먼저 되죠? 공사량 산출을 먼저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이것을 문장을 서로 적산 견적인데 하나를 싹 바꿔서 이제 출제하는 형태로 기출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333페이지 보시면 적산의 종류 개념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필요 시기. 자, 필요 시기적인 측면하고 자, 그래서 그래서 예상 견적이다, 설계 견적이다, 실시 견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시기가 어느 때에 그러면 시기에 대한 분류가 있고 그다음에 상세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필요 시기적인 측면에서 나누는 것이 있고 필요 시기. 그런데 아직까지는 필요 시기는 전혀 시험에 언급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시험이 출제가 안 됐고요. 이 상세 정도, 상세 정도에 따른 거죠. 이것이 시험을 두 번을 출제했습니다. 상세 정도.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뽑느냐. 이것을 나타낸 거. 그래서 이 상세 정도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계산 견적과 명세 견적. 누가 정밀도가 있느냐의 그 측면을 다룬 겁니다. 이 계산 견적과 명세 견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인가면요.
일반적으로 이 계산견적과 명세견적적인 차이점은 이겁니다. 자, 이거는 계략적으로 뽑는 겁니다. 개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 설계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뽑는 겁니다. 설계도서가 미완비됐을 때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계도서라는 것은 설계도면과 서류를 합쳐서 자, 우리가 설계도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면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합쳐서 설계도서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설계도서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뽑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계도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뽑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맞죠? 뭐 계략적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개념이 바로 자, 이 계산견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반면에 이 명세견적 있죠? 명세견적은 설계도서가 완비가 된 상태에서 뽑는 거예요. 설계도서가 이 완비가 되고요.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현장 설명도 다 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현장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도시 근교에서 공사하는 거하고, 맞죠? 여기에서 오지 있죠? 뭐, 울릉도나 독도에서 공사하는 거하고 공사비 자체 어떻게? 틀려져요. 자, 쉽게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저기 제주도 그 남방 그 뭐죠? 이렇게 가학기지 세우는데. 파도가 치면 간혹 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이제 이어도 이제. 이어도에 그 공사할 때 비용 많이 들었겠죠? 망망대해잖아요. 망망대해다가 그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 듣고요.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뽑는 것이 무슨 견적이다? 명세. 그래서 이 명세 견적을 다른 말로 정밀하게 뽑는다 해서 정밀 견적 또는 상세 견적이라고 칭합니다. 상세 견적이라고도 우리가 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뽑는 거예요. 명세 견적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뽑는 것이 명세 견적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거 좀 적산을 해서 견적을 뽑아야 될까? 물량을 산출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설계도서가 완비가 안된 상태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물량 산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계략적으로 뽑는 것이고 이거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뽑는 것이 명세 견적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정확도가 높으냐, 정밀도가 높으냐 그런 개념으로 시험이 나왔습니다. 한 번은 계산견적이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뽑을 때 하는 게 이제 이런 형태로 냈고요.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비교해 상태에서 두번 정도 현재 출제가 되었습니다. 간략히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가 보시면 334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에 공사 비목 개념이 나오죠. 공사 비목에 보시면 재료비 나오고, 노무비, 그리고 외주비, 경비해서 나오죠. 자, 이네 가지가 사실상 직접 공사비에 속하는데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직접 공사비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죠. 여러분들 건물,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아파트 그 뼈대를 짓는 데이 재료들이 들어갈까 합니까? 재료비가 들어갈 것이다. 재료비적인 측면. 자, 그러면 직접 집을 짓기 위해서 이겁니다. 철근도 들어갈 거고 있죠? 콘크리트도 들어갈 거고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런 것은 뭐 직접 재료비가 될 겁니다. 공사 목적물 실체를 형성하는 그래서 재료비도 뭐 간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인 이제 재료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노무비,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노무비 노후비는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후비는 이거는 몰라도 돼.
얘는 답 추구도 안 만든 옳은 지문 나올 것이고. 그러면 농업비는 직접 농업비하고 간접 농업비가 인건비 들어가는 게인데, 직접 농업비하고 간접 농업비가 우리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 농업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있죠? 노무자들, 그 사람들 임금 지급하는 것이 무엇이다? 직접 농업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철공공도 있을 거고, 맞죠? 콘크리트 타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부집 설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맞죠? 뭐 다양한데, 타일 부착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전 분야마다 어떻게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가보면 혹시 책임 시공해서 이름 붙여 있는 경우 없습니까? 전화번호하고. 요새 이제 공사 깐깐하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하죠? 공사한 사람 전화번호를 적어 놨습니다. 하자 있으면 전화하라 이겁니다. 그거는 공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대충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붙여놨다 욕 바가지로 얻어맞겠죠? 이걸 이따구를 공사라고 했냐고 했죠? 막 전화가 막 날릴 건데, 이름을 딱 붙여놓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공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그분들, 자, 바로 지급하는 게 뭐다? 직접 농업입니다. 자, 그런데 간접 농업이죠? 이 사람들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보조적인 역할, 간접적인 역할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간접 농업입니다. 그러면 간접 농업에 해당되는 것이 현장 사무소에도 누구는 있다? 직원이 있어요. 현장 이런 사무소 직원들이 있고, 직원들, 자, 급료 지급한, 임금 지급하는 것은 간접 농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장 감독들이 있거든요. 현장 감독. 현장 감독들이 있습니다. 자, 하이바 쓰고 있죠? 헬멧 쓰고. 감독하시는 분들 있죠? 도면 들고 다니면서. 자, 그래서, 현장 사무소 직원하고 현장 감독, 이 사람들 급료 지급한 것은 간접 농업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농업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들 있죠? 많을 겁니다. 뭐, 철근공이라든지 있죠? 뭐, 조적공, 이런 미장공이라든지, 뭐, 등등등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임금 급료 지급하는 것은 직접 농업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부분을 간략히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외주비가 나옵니다. 외주비, 외주비. 자, 이 외주비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이겁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데,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현장에서 모든 걸 제작해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죠. 창호, 유리 같은 거 이런 것을 현장에서 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창호들은 전부 다 외주를 줍니다. 그러면 이 창호도 있을 거고 이런 방화문도 있을 거고죠. 다양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외주를 주는, 그래서 외주는 거겠죠. 도급에서 공사 목적물을 일부 위탁 제작해서 반입해는 재료비와 농업비 관련된 거죠. 위탁 제작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업체에다가 이제 주문 제작해서 완성품을 납품받죠. 그러면 여러분들 창호를 갖다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납품받는 게 아니죠. 완성품으로 납품받거든요. 방화문 만들어지죠. 완성품으로 납품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래서 이 외주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창호 같은 경우, 창호와 관련된 거 있죠? 창호나 주방 있죠? 주방 가구들 있죠? 싱크 대련. 이런 것들이 외주비에 속하는 겁니다. 외주비. 그래서 외부 업체에다가 주문 제작해서 완성품으로 납품받아서 설치하는 관련된 비용들 있죠? 이것이 무슨 비다? 외주비. 외주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죠? TV 만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거 다 자기네들이 하는 건 아니죠? 여기 삼성전자가 여기서 핸드폰을 만든다, 맞아? 그럼 100% 자기들에서 공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외주를 주죠? 안 그래도 제가 그때 80몇 년도인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군에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 저 어디 뭐 옛날이죠? 브라운관 TV 만들 때죠? 거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품 만들어 공급해 주는 했었는데, 그거 갔는데 그런 게 전부 다 하우스 많이 줍니다. 밖으로 외주비적인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경비가 나오죠. 경비. 자, 이제 그래서 이 직접 공사비는 이런 경비인데, 경비는 자 이런 것들이 경비에 속해요. 자, 현장에서 공사하다가 보면 전기도 써야 되죠. 뭐 전력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력비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겁니다. 내가 내 땅이 부족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공사장 터가 적어서, 자, 이 재료를 다른 데 적치해 놓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땅을 빌려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뭐 이제 임차료라든지 이런 거 얻어가는 겁니다. 임차료라든지. 그리고 공사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것도, 산재보험 같은 것도 들어가죠. 그러면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다른 경비에 들어가는 게 보험료나. 자, 그리고 새로운 공법이나 이런 재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연구 개발비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연구 개발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뭐 그리고 뭐 어떤 것을 이제 내가 기계가 없어서 있으니까 빌려 쓸 수도 있는 겁니다. 크레인이 없어서 이렇게, 거기서 타워 크레인 말고 일반적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크레인이죠. 그런 것도 옮겨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계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 기계 경비 뭐 등등등 많아요. 경비는 엄청난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시험이 출제됐던 것은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종류 출제는 했고요. 이거 종류 출제는 했고요. 이 경비가 한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경비가 한번 기출되었고, 종류가 한번 시험 출제가 됐습니다. 종류. 자,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거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미리 이야기, 지금 이야기해 드립니다. 종류 냈고요. 종류가 먼저 나왔고, 한번 경비를 다른 걸로 해가 출제를 했습니다. 일반 관리비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럼 이걸 냈으니까 다음에는 외주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주비. 아, 그래도 나는 하나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럼 간접 노후비 하면 돼.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 나오죠.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재비용이 바로 일반 관리비인데, 일반 관리비는 자, 이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술상무들도 많잖아. 공사했다 오는 사람들. 그래서 임원들이나 이런 본사 직원들 급여 지급하는 거, 본사 직원. 현장 사무소 직원은 어디에 속한다 했어요? 간접 노후비에 속해. 간접 노후비고요. 그래서 임원이나 본사 직원의 급여 지급, 임금 지급하는 것은 일반 관리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죠. 맞죠? 그래서 보통 이걸 뭡니까? 임직원이라 하죠. 그럼 임직원에는 현장 사무소 직원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임직원. 그래서 간혹 가다 신년사 발표하면서 그 회장들이죠. 이랬죠. 뭐 임직원 하면 이 사람들 안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 사무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임은 본사 직원 관련된 거. 자, 그리고 최근에 저거죠. 저쪽은 또 저걸로 계약직 같은 걸로 많이 하죠. 요새. 맞죠? 맞죠? 다 돌리잖아. 아니면 또 다른 데 주거나, 아웃소싱 주는 데도 있고, 막.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334페이지 하단에 정밀량하고 소요량 개념이 나옵니다. 정밀량. 정밀량 또는 정밀수량이라고 돼. 그냥 양이, 정밀량이라고도 하고요. 정밀 숫자는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설계도서, 설계도 정확히 산출한 것이 자, 정밀량, 정밀수량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에 의해서 설계 도서에 의해서 정확한 수량을 뽑은 거죠. 설계 도서에 의해서 정확한 수량을 뽑은 겁니다. 정확한 수량, 이 물량이죠. 그래서 수량, 이 물량을 산출하는 겁니다. 수량을 산출한 겁니다. 그러면 주의할 것은 정밀량은 여기에 뭐는 포함이 됐다? 자,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깨지거나 손실, 망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죠? 공사하다 보면 잘못해서 툭 떨어뜨리겠죠? 파손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벽에 타일, 예를 들어서 저겁니다. 이태리 데이스로 공사하는데 옮겨가다가 탁 떨어뜨리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할증률, 손실 망실에는 할증률을 고려를 안 한 거예요. 할증률을 고려를 안 한 것이 뭐다? 정밀량이다. 정확히 물량을 딱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증률 고려 안 하면 절대 불량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사실 불량은 일정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죠. 맞아? 수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량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있죠. 제품 중에서도 여기 다 좋은데 여기 약간만 기스내도 불량 아닙니까? 품질 검사 QA에서 받고 당하죠. 그런 거 사면 싸잖아요. 그걸 등급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기스는 거. 그래서 할증률을 고려를 안 하는 것이 정밀량입니다. 그러면 소요량 또는 소요수량이라고 합니다. 소요량, 소요수량. 그래서 소요량은 할증을 고려한 겁니다. 정밀량에다가 정밀수량에다가 플러스 할증률을 플러스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요량, 소요수량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죠. 우리가 공사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벽돌이 200장이었다. 그러면 혹시나 모르니까 잘못 공사를 할 수 있는 200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200 예를 들어서 10장을 확보한다니 할증을 더 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 이 소요량, 소요수량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정확한 택시비만 딱 가지고 있으면 애매하죠. 내 호주보니 항상 5,000원 거리로 갔는데 시끄러 가다 보니까 막혀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15,000원 넘고 내려서 걸어간 경우도 혹시 있죠? 없습니까? 간혹가 내려죠. 없으면 얼마치만 가고 나머지는 걸어가시고 그러죠. 그때 카드 이런 것도 잘 없을 때 있죠. 이상하게 호주머니 보니까 제가 옛날에 호주머니 넣었다 이렇게 꺼내면서 돈을 다 흘렸는 거 봅니다. 택시 타는데 이렇게 손을 넣어보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 조금 가다가 서가지고 엄청 걸어가죠. 3시간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아니 이게 뭐 꺼내다가 다 흘렀는가 봅니다. 수업하고 오다가 한번 3시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량, 자, 이 할증률을 고려해 준 게 소요량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페이지 335페이지 상단에 보면 할증률회가 나오죠. 나오죠? 시험 많이 냈습니다. 할증률회에서. 그래서 앞전 시험에는 할증률이 안 나올 거라고 제가 다짐을 해주는데 그전에는 제가 나온다 했습니다. 지금 몇 번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고민 좀 해보고 설정을 해드릴게요. 제가 할증률 올 때는 데이터가 잘 잡힙니다. 지금까지 이 할증률 나올 땐 제가 꼭 이야기해 줍니다. 할증률 고민 좀 해보고 갈게. 그게 이제 할증률입니다. 틀리잖아요. 맞죠? 자, 퍼센트가 틀리죠. 다 재료마다 할증률을 다르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사실 이건데 3%, 5%, 10%짜리가 가장 중요한 액기스입니다. 기본적으로 3%하고 5%, 10%짜리가 기본입니다. 이 할증률은.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들이 있죠. 336페이지 보시면 그게 9번에 수량 산출 시 주의사항해가 나오죠. 9번에 336페이지 보시면 수량 산출 주의, 수량 산출 시 가급적 시공 순서에서 적산해야 된다. 시공 순서. 그리고 지정 소수점 자릿수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구하라 했는지 있죠?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 했는지 보셔야 돼요.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 했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3번에 정수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절상 혹은 절하를 하는데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려주면 무엇이다? 올림하면 절상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저걸 배웠죠. 반올림을 많이 아시죠? 반올림은 뭐다? 5 이상은 올리고 4 이하는 버리는 것이 반올림이었죠? 맞죠? 5 이상은, 맞죠? 올리고 5 미만은 버렸잖아요? 그게 반올림이고. 근데 절상절하는 소수점 이하를 2가 돼도 올려주는 것이 뭐다? 절상이고.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버리는 것은 무엇이다? 절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량을 보통 산출했을 때는 절상을 많이 할까요? 절하를 할까요? 절상을 해야 되겠죠? 왜?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아, 이 타일 부착한데, 타일이 없네? 타일이 부족하네요. 그럼 뭘로 메꾸려고요? 아, 모르타르로 맡기겠습니다. 되죠? 잘라내더라도, 맞죠? 절단해서 내더라도 있죠? 많아야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절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와 관련된 건 이번에 안할 겁니다. 제가 찍어줍니다. 저를 못 믿으면 그걸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세요. 그 파트를. 다른 걸좀더 보고. 원래 적산책이 한 근이, 이마트에 한 근이에요. 아, 적산이, 여러분들 건축 적산 한번 찾아보세요. 이마트에요, 쟤. 농담 아니에요. 그리고 할증료 표준 푼셈도 이마트 한거 하나 있어요. 다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해 둘 거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아, 제가 두 개로 추리 줍니다. 계산 문제는. 작년, 18회 때는 제가 미장하고 벽돌량을 하자 했거든. 그리고 작년 시험에는 벽돌 공사 이게 거의 될 가능성이 높고 내가 하나를 좀더 해드렸는데 다른 거. 그래서 올해도 아마 두 가지로 아마 추려줄 겁니다. 계산 문제는 공부 안한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미장이 계산 문제 나왔던 게이 적산에서 저겁니다. 347페이지에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 목재 플러시 문에 칠할 경우 자, 이 칠할 면적 계산해서 근데 9회 때부터 시험 범위 들어갔는데 이게 7회 때 냈어요. 하여튼 앞서긴 되게 앞서. 아니 어떤 소리만 나오면 바로 해. 내가 농담 삼아 옛날에 자주 이야기했거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랬는데, 벌써 내면 안 되지. 옛날 철골 구조도 11회 때부터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갔거든. 근데 8회 때 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건축 설비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비. 건축 설비는 이번에 과정이 짧게 해서 뭐 많이는 못 하겠네요. 그래서 기본만 좀 해드릴게요. 기본 위주로. 자, 건축 설비 파트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거. 제일 먼저 1장에 건축 설비의 총론 나오죠. 자, 여기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다. 한 문제. 한 문제. 그래서 10회 때는 여기서 많이 했어요. 난이도 조절하려고. 요새는 말을 잘 듣습니다, 누가. 이건 한 문제 정도 내면 됩니다. 건축 설비 총론 파트 있죠? 이 총론은 사실상 무엇인가 하면 저겁니다. 건축 설비에 대한 총괄적인 이론을 갖다가 학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설비 총론은. 왜 그런가 하면 건축설비 총론 총론 파트에서 다루는 것이 이것이 여러 학문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건축 환경이 있습니다. 건축 환경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파트가 기본이에요. 여기. 여기에다가 뭐 열역학이나 열역학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자 이런 이죠 유체역학 관련된 거 이런 거 조금 언급을 하거든. 여기에서 유체역학이나 이런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코 쉬운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대 다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공대 다니신 분들은 열역학이나 유체역학이 쉬운 건 아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간혹가다 그런 지문을 내요. 열역학 지문이나 이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신경 꺼요. 그거 뭐 맞추려고 해요. 해보고 그럼 보고 괜찮으면 찍고. 맞죠? 하지 마세요. 뭘 한다고. 그래서 왠가만 몇 문제 난다? 한 문제 내요. 한 문제. 명심하세요. 한 문제. 옛날에 내 말 안 듣다가 문제 돼가지고 맨날 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새 한 문제, 한 문제 냅니다. 한 문제 내면 딱 맞아요. 한 문제. 자, 그러면 이 파트에서는 뭐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십시오. 수업 시간에 배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어떻게 내는가 하면, 아, 쉴 데 없는 것 또 가서 막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시사적인 가는 거 요새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도 하죠. 그 법률에 들어가서 앞전에 한번 냈습니다. 재생에너지하고 막 이런 관련된 거. 자 그리고 이제 건축설비 총 그래서 총론은 자 쭉 보시면 기본을 해고 있죠. 352페이지 보면 기초 이론 파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 이론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몇 가지만 합시다. 페이지 353페이지 보면 열량 개념 보도록 합니다. 열량. 열량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비열이 나옵니다. 비열. 자, 비열의 정의는 거기 내려놨죠. 어떤 물질 1kg을 1K. 자, 1K는 우리는 옛날 도시 1도 온도를 도시를 썼잖아요. 맞죠? 도시를 썼는데 지금 SI 단위에서는 K를 쓰자는 거예요. K. 켈빈 온도 K입니다. 켈빈 온도. 이건 섭씨 온도고. 맞죠? 켈빈 온도 K를 쓴 겁니다. 그래서 1도 올린다, 1K 올린다 같은 개념이에요. 1K. 자, 그래서 1도 1K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뭐라 한다? 비열이라 해요. 자, 그래서 비열은 자, 어떤 물질 1kg, 1K 올리는 데 대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자, 이 킬로줄 퍼 킬로그램 K잖아. 자, 이거죠. 어떤 물질 1kg을 1K 올리는데 1도인데 필요한 열량. 이거는 열량의 단위잖아요. 열량의 단위. 자, 그래서 먼저 열량의 단위부터 가르쳐 드리면 열량의 단위. 열량의 단위를 과거에는 이걸 썼잖아요. 과거의 단위가 칼로리를 썼잖아요. 칼로리. 그러면 천 우리가 칼로리가 뭐다? 1kcal였죠. 그래서 이 칼로리, 킬로칼로리 단위를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단위를 쓰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SI 단위로 가기 위해서 현재 열량 단위를 쓰고 있는 것이 줄 단위예요. 줄. 줄. 그래서 킬로줄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해요. 그람이면 뭘로 간다? 앞에 걸로 가면 되죠, 맞죠? 1g을, 맞죠? 예를 들어서 비율을 따질 때 1g을 이렇게 올릴 때는 얘가 줄 단위 되면 될 거고, 맞죠? 그럼 1kg이면 뭐다? 킬로 줄 단위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줄, 킬로 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얼마 차이 나느냐? 그래서 그럼 1kcal 있죠? 1kcal가
1868kJ 되는 게 1kcal가 4.1868입니다. 그래서 약 4.2로 보면 돼. 1kcal가 약 4.2kJ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1kcal가. 그래서 옛날에 물이 기본이었죠. 물의 비율이 1이 기준이었잖아요. 맞죠?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까? 아니, 뭐, 물상이나 물,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인문계도 배울 건데? 기억이 안 나요? 물 끓는 그런 거다 배웠잖아요. 맞죠? 저는 기억이, 어렸을 때 기억이 잘 나고, 커서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하여튼 어렸을 때 놀던 게 기억이 생생한데, 나중에 뭐 강의하고 나서는 기억이 잘 없습니다. 간혹 가다 합격생 만나고 학생들 얼굴 알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강의 가르치고 시험 치고 또 강의 가고 시험 치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다 늙어버리지. 기억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KTX 열심히 타, 기차 열심히 탔다 이거 기억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열량의 단위를 과거에는 이걸 썼습니다. 현재는 무엇이다? 줄, 킬로줄 단위를 쓰고 있다. 기억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열량의 단위잖아요.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이것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열은 각 물질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보통 비열은 무거울수록 비열이 크죠. 어떤 물질이 맞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들, 물을 1kg 데우는데 열량이 많이 들어가요? 돌을 1kg 데우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돌 아닙니까? 맞죠? 그럼 공기 데우는데 쉬워요? 돌 데우는데 쉽습니까? 공기를 데우는데 쉽죠? 빨리 데워지잖아, 맞죠? 자,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열 용량 개념이 나오죠. 2번의 열 용량. 열 용량이라는 것은 거기 정의해 놨습니다. 자, 어떤 재료가 축적하고 있는 열량을 뭐다? 열 용량입니다. 어떤 재료가 축적하고 있는 열량. 그러면 열 용량은 그래서 식은 어떻게? 질량 곱하기 비열이에요. 질량 곱하기 비열을 곱한 거지. 이것이 열 용량인데. 그러면 열 용량은 뭐하고 관계있다? 질량하고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어떤 재료가 축적하고 있는 열량이니까,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지고 오랫동안 열을 간직해야지 뭐다? 열 용량이 큰 거예요. 열 용량이 오랫동안 무엇이다? 열을 간직해야지 열 용량이 큰 거예요. 그럼 자, 열을 가열을 했다가 빨리 식으면 그것은 열 용량이 어떻게? 적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난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난방에서 보시면 난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온돌 난방이었죠, 옛날에. 구들장 놔가지고, 맞아? 돌을 갖다가 데워가지고 복사, 열을 방출한 복사 난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어땠습니까? 서서히 데워지고, 어떻게? 서서히 식었죠? 아, 중간에 막두 시간 있다 식어버리면, 밤새 누가 계속 불 떼줘야 되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밤에 불 한번 떼고 나면 아침에 불 떼죠? 그 전까지 불을 안 떼요. 열을 오랫동안 간직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파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바닥에다가 온수 파이프를 매설해서 바닥을 데우는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구들장 나가고 엄청 두껍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얇게 하다 보니까 오래 안 가잖아요. 주기적으로 난방 중앙 집중 버튼에 넣어줘야 되죠. 개별 난방은 자기가 타임 맞춰가죠.
알아서 하면 되는데, 중앙 집중 같은 게 시간마다 몇 시에 넣어주고 몇 시에 넣어주고 이러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그래서 열 용량은 그래서 명심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열 용량은 온수난방하고 전기난방이 있어요. 전기난방이 있으면 누가 열 용량은 클까요? 열 용량은 온수하고 전기를 생각하세요. 누가 더 무겁습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물이 무겁죠? 나는 전기가 무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얘가 더 큰 거예요. 여기. 더 큰 겁니다. 열용이 큰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아파트의 난방이 무슨 난방? 복사난방이에요. 복사난방. 복사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파트의 난방 온수가 아니에요. 복사난방입니다. 복사에 복사. 열의 복사를 이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아파트의 난방 원리가 바닥에다가 온수 파이프를 매립해서 어떻게 한다?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보내서 바닥을 가열을 하는 거예요. 데웁니다. 데워가지고 그러면 바닥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이 공기 온도보다 높으니까 여기에서 바닥 표면에서 공기로 열을 뭐다? 복사합니다. 그래서 실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닥 무겁죠? 콘크리트가 가벼울까요? 그러니까 복사난방이 열 용량이 어떻게? 큰 거예요. 항상 무게를 기억하시면 된다, 질량을. 누가 무거우냐? 그러면 열 용량이 크다, 작다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현열과 잠열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현열이라고 하고,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잠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0도씨 물이 있습니다. 자, 이 물을 100도씨 물까지 끓이게 됩니다. 100도씨 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은 물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변했어요. 여기에 자,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0도씨 물에서 100도씨 물까지 에너지가 더 가야 되겠죠? 열이 더 가야 돼. 그럼 이겁니다. 이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현열이라는 겁니다. 온도 변화에 이 출입하는 열, 이것이 현열이라고 칭하겠다는 겁니다. 현열. 이 현열입니다. 단지, 이제 내가 100도씨까지 물을 끓여가지고 커피를 타드시든지 아니면 홍차를 드시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출출하니까 라면 한 그릇 끓여 드시겠다고 하지? 했는데 깜빡했네요. 다른 거 하시다가 공부하시다가 그러면 이것이 100도씨 전기로 증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물에서 전기로 무슨 변화가 생겼다? 상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상태 변화. 이 상태 변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겁니다. 이 100도씨 같은 온도는 온도죠? 동일한 온도입니다.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전고. 그래서 상태 변화에 이 출입하는 열, 이것을 잠열이라고 해. 잠열. 그러면 이것이 전기의 증발 잠열이 되는 거죠? 전기의 증발 잠열. 그럼 이때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전기로 이때 이 잠열은 얼마냐? 2257kJ 됩니다. 그래서 100도씨 물 1kg을 100도씨 전기로 만들 때약 얼마만큼? 2257kJ란 열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257kJ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열량인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전력 있죠? 전기 1kW. 1kW의 전력 가지고 열량 생산을 얼마로 할수 있는가 하면 3600kJ입니다. 시간당. 약 3600kJ의 열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도씨 물, 자, 1kg를 100도씨 전기로 만들 때는 1kW만큼의 전력이 소모되는 게 아니죠? 적게 소모되겠죠?
이게 3,600, 요거 2,257을 3,600으로 나누면 전력량이 나오는 거예요. 전력량이. 자, 그래서 우리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은 잠열이고,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무슨 열? 현열이라고 칭한다는 겁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4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거는 거기 우측 355페이지 그림, 이거는 이미 시험에 지문 언급했고,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거라서, 시험 내긴 좀 그래요. 이건 다 아시죠? 옛날에 고체에서 액체로, 아니,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날아가는 거 저겠죠? 성화하면서 드라이서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스박스에, 맞죠? 옛날에 아이스 깨기,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분들이 그 드라이서 넣어가지고 있죠? 촌마다 다녔죠? 아이스 깨기 하나 안 바꿔 먹었습니까? 다 도시 분들입니까? 옛날 촌에는 저 뭔가 뭐 들고 오락해줘 애들한테 애들 혼나는 경우도 있어요. 몰래 갖다 줬다가 아니 저못 쓰는 거 갖다 주면 되는데 진짜 뭐 농기구 이런 거 갖다 주면 뭐가 고물 이런 거 가져오라고 비누 맞아? 비료 부대 이런 거 가져오라고 그러거든. 없으면 비료 부대 가져오라고 뭐 하여튼 철 이런 거 있죠. 뭐 들고 오락하면 뭣도 모르고 막 들다 주는 애들 있거든. 엿 바꿔먹고 막 아이스 깨기 바꿔먹고 그래. 한번 경험이 없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내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석기 쪽에서는요. 자, 거기 넘겨보시면 356페이지 보시면 자, 석공기 특성 개념이 나옵니다. 석공기 특성. 제일 먼저 노점 온도가 나옵니다. 자, 지구상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이 수증기 상태로 대기 중에 물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석공기입니다. 만약에 석공기가 아니면 사람은 70%이 인체에 물이 형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석공기인데, 근데 이 석공기가 항상 수증기 상태로 그 공기 속에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 달하면 이설이 맺히는데 그 이설이 맺히는 온도를 무엇이라 한다? 노점 온도라고 칭하는 겁니다. 노자가 이설 노자입니다. 이설 노자. 이설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대겁니다. 그것을 노점 온도라고 해. 노점 온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점 온도 때문에 사실 저기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노점 온도 때문에. 각 공기는 노점 온도가 일정한 것이 아닙니다. 틀려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보십시오. 사우나 가시죠? 사우나 가면요. 사우나인데 그 탕이 있잖아. 그 위에 천장을 이래 바라보면 여름에 가든 겨울에 가든 봄에 가든 가을에 가든 위에 물방울 맺혀있죠? 왜? 습도가 높으니까. 습도가 높으니까 관계없이 계속 맺히는 겁니다. 100% 이상 되면 계속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습도가 높으면 사실 노점 온도가 틀려져요. 그러면 노점 온도는 공기의 습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기의 이 습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상 일정한 게 아니에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을수록 노점 온도는 높아져. 이설이 그 노점 온도는 이설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라겠죠? 이설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노점 온도인데 공기 습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을수록 자, 이 노점 온도는 높아집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가 높아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실내에서 명심하세요. 습도가 높은 자 건축물은 결로가 잘 발생하는 게 결로가 곰팡이가 잘 펴요. 쉽게 이야기해. 곰팡이가 잘 핀다. 바로 결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곰팡이가 여름에 잘 핍니까? 겨울에 잘 핍니까? 여러분들? 안생기가 잘 모르십니까? 이게 벽끝인데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시커먼 색대기고 먼지가 많이 맞는 거죠? 그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결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문을 닫고 생활하죠, 맞죠? 습기가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니까 벽체 표면에 어떻게 차가워져 있잖아요? 그럼 그 공기 노점 온도보다 낮은 표면하고 접촉하면 이 결로가 발생하는 게 물방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결로는 사실 이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건축물에서. 현대식 건축물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현대식 건물은. 그러면 이거죠. 가구 한옥에는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왜안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창호지로 하잖아. 창호지는 습기가 어떻게 투과되어 나가죠. 맞아요? 근데 현대식 건물은 창호가 뭘로 돼 있다? 유리나 금속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습기가 투과해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결로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결로를 안 생길까요? 습도가 높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실내 습도를 낮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있죠? 저 제습기 있죠? 막 돌리면 안 생깁니다. 근데 제습기 한번 돌려봐요. 물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실공사한 이쪽 건물에는요, 하룻밤 사이에 한 양동이씩 막 이래 나요. 두 양동이씩. 결로에서 물이. 그래가 어떤 분이 이래대요. 우리 집에 누수가 생기는가? 물이 너무 새 이래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겨울에만 생기죠, 이러니까. 결로입니다. 이랬죠. 제가 그때 법을 강의했었거든요. 그 학원에서. 근데 이걸 강의하신 분이 저한테 돌아 묻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르쳐줘. 결로라고. 결로 안 생기는 방법 몇 가지 가르쳐드렸는데.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의 상대습도는 조금 정리해 놓으세요. 3번의 상대습도. 자, 이 상대습도란 건 상대적인 습도죠. 절대적인 습도가 아니잖아요. 상대습도는, 자,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분자에다가 실제 수증기량을 분자에다가 놓고요. 분모에다가 공기 온도에 포화 수증기량을 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은 보통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져요.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이것을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상대 습도. 자, 그러면 이것을 상대 습도라고 하는데 공기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가 틀려져요. 그러면 낮은 온도의 공기보다는 높은 온도의 공기가 많은 수증기량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겨울에 난방을 하잖아요. 지금 난방을 안 하니까 건조한지 잘 모르죠. 그런데 지금 난방기를 돌리면 여기가 건조해져요. 그 이유가 여기가 실제 수증기량이 줄어든 것은 없죠. 난방한다고. 실제 수증기 줄까요? 늘까요? 여기. 줄 수는 없죠? 늘면 늘어요. 왜? 여러분들이 입에서 뭐 나옵니까? 수증기가 나와요. 추울 때 한번 보세요. 추울 때. 해봐요. 나오나나? 사람에서 이 신체 기관에서 수증기가 나와요. 결과적으로 실제 수증기 줄지는 않습니다. 단지 난방을 하니까 이 분모가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맞죠? 이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먹을 사과가 네 개밖에 없는데 먹을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나한테 돌아온 양이 줄어들죠? 이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면 건조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기를 난방을 해버리면 공기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근죄의 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 봄가 이럴 때 건조함을 잘 안 느끼잖아. 특히 어느 때 겨울철에 건조함을 느끼는 이유가 난방을 해서 이 온도를 올려버리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어떻게 낮아지는 게 상대 습도는. 그래서 난방을 꺼버리면 틀려지죠. 특히 여러분들 이겁니다. 석유 관련된 거 있죠. 난방 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건조해지죠. 옛날에 석유 막 떼가지고 난방하는 것도 있었죠. 그런 거는 전혀 안 해봤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고 그래서 기준 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357페이지 토요일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